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다라는, 찬탈했다라는 이런 원죄의식은 항상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. 요즘 기준으로 하면 쿠데타죠. 이걸 어느 정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, 좀 더 튼튼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, 그런 명분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조처들을 취하게 되는데요. 가장 기본적인 그 뭐 컨셉이랄까, 이거 바로 왕권강화. 어떻게 보면 태종이 추구했던 그런 모습하고도 상당히 유사한데, 태종 때 왕권이 아주 강화됐다가 세종, 문종, 단종을 거치면서 왕권과 신권이 조화되거나, 특히 단종 때 와서는 오히려 신권이 강화되는 이런 현실에서 태종 때처럼 왕권이 강화된 그런 그 이 조선 왕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태종 때 처음 실시했던 육조 직계제를 부활을 한다라든가, 직전법이라 그래가지고 관리들에게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부여해요. 이게 이제 조선시대 우리 흔히 과점법 체제라고 하는데, 이런 이 과점법 체제에서 직전법 체제로 전환을 시키는데, 이 직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퇴직관리한테는 토지에 대한 수족권을 지급을 하지 않고 현직관리, 그러니까 현직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들에게 더 충성을 더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었고, 태종이 실시했던 주민등록증 제도였던 호폐법, 이것도 훨씬 더 강화해가지고 좀 더 백성들을 긴밀하게 파악하는 이런 모습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호폐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구가 제대로 파악이 되면 세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수취하는데도 국가가 되게 안정성을 보일 수 있어요. 그런 세조의 왕권 강화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술자리 문화입니다. 그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술자리 관련 검색어가 총 한 그 970여 건이 등장을 하는데, 그 중에서 세조 시대에 무려 467건, 거의 절반 정도가 검색이 돼요. 세조는 시나 뭐 종친 무사들과 아주 그 격이 없는 술자리를 이제 유도를 했고, 특히 공신들, 이 세조 때 가면 계유정난 때의 공신, 또 세조가 즉위할 때의 공신, 그리고 이시의 난과 같은 반란을 진압했을 때의 공신, 이런 어떤 사람들하고 동지의식이 되게 이제 강하고, 그래서 술자리를 통해서 이런 공신들을 격려하는 한편, 또 실제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. 세조 같은 경우는 술자리를 할 때 자리도 나자리 따로 만들지 마라, 그러면서 그 공신들이 있는 이런 자리에 가서 뭐 춤도 추기도 하고, 뭐 요즘으로 치면 어깨 동무도 하고 이러면서 이 상당히 이제 좀 그 공신들하고 가까이 가는, 그래서 자신을 지켜주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대우를 하고, 그것이 술자리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점, 이게 매우 좀 흥미있는 대목인데요. 세조가 이렇게 좀 술이 좀 취하고 이러면 신하들하고 이렇게 좀 뭐 요즘으로 치면 팔씨름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계속 이제 그 세조가 자꾸 나오고 뭐 힘 좀 괴로워 이러니까 신숙주가 그날은 좀 술이 좀 많이 취하고 해서 좀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은 세조하고 이렇게 팔씨름 같은 거 하면 뭐 일부러 져주기도 했는데, 이날은 좀 술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세조를 팍 넘겨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세조 기분 안 좋죠. 자기를 그냥 신하고 확 넘기니까 되게 이제 막 기분 나빠하는 모습이 한명예가 딱 파악이 된 거예요. 신숙주는 너무 술이 취해 몰라. 내가 뭘 했는지. 이 한명예가 상당히 걱정이 돼가지고 이 신숙주가 이제 술이 취해서 집에 갈 때 신숙주를 모시는 그 종에게 신신당부합니다. 너 집에 가거든 그 어르신이 항상 그 습관적으로 그 방에 가서 책 읽으려고 불을 켜놓을 텐데, 그걸 꼭 반드시 오늘은 술 취해서 그냥 잠들 테니까 그 불을 그냥 꺼버려라. 실제 이제 신숙주는 습관적으로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냥 책 본다고 불 딱 켜놓는데, 이 종이 딱 껐죠. 이 신숙주는 잠자리에 들었고,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 세조도 뒤끝 많은 사람이거든요. 저놈이 저거 일부러 저 나 이겨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 수행원을 시켜서 한번 신숙주 집에 가보라. 어떻게 진짜 제가 진짜 맨정신인지 진짜 술 취했는지 딱 가보니까 불이 꺼져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제가 진짜 오늘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저랬구나라고 해서 그냥 뭐 아무 탈이 없었다. 한 명의 촉이 발생 안 하고 안에서 신숙주가
이 맨정신의 세조에게 뭔가 이렇게 저항한 것처럼 비쳤다면 상당히 좀 그 힘들었을 거다.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요. 정인지라는 인물도 술주정이 심했는데 술에 취하면 뭐 요즘으로 치면 왕에게도 뭐 야자타임 같은 걸 했다라는 이런 또 기록도 있고요. 계유정난에도 참여했던 공신이었는데 이 근무지가 저 변방 지역이었어요.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서울로 오니까 그래도 한때는 동지였으니까 세조가 이 양정이라는 사람에게 크게 그 술자리를 베풀어주고 또 그 술자리에서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됐는데 변방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감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뭐 이 주변에서 그 왕께서 너무 오래 재위하셨다고 한다. 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. 완전히 막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얼굴이 파래져. 이거 정말 이거는 뭐 역모보다도 더 심한 발언이거든요. 근데 그 자리에서는 애써 침착해 하면서 세조가 뭐 그래 내가 좀 오랫동안 했지 그래 뭐 이제 때를 봐서 내가 물려줄 거다. 뭐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막 만류를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서 결국은 그걸 막았는데 그 다음날 양정은 차명에 처해지게 됩니다.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술자리에서는 정말 말조심해야 된다라는 사례를 세조의 이런 술자리 그 일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세조는 바로 이런 쿠데타의 부담인 때문이라도 자주 행차를 해요.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다. 나 괜찮은 사람이다. 우리도 보면 이런 정치 지도자들 뭐 소위 말하는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뭐 동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민생 시찰 같은 것도 많이 가고 거기서도 또 본인이 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어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세조도 그런 어떤 그 집권의 정당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자주 행차에 나섰고 또 아무래도 쿠데타의 그런 좀 원죄 의식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불교를 통해 일을 좀 풀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세조가 주로 행차했던 곳이 절이 있는 곳에 많이 가요. 지금 또 이 절에는 세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오는데요.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대산에 가시면 아주 유명한 사찰이 상원사라는 절인데 세조가 아무래도 좀 피부병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 물이 깨끗한 곳에서는 좀 목욕을 하시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로 이 상원사도 아주 그 계곡이 좋거든요. 이곳에 가시면 세조가 목욕한 흔적을 보여주는 관대거리라 그래가지고 목욕하기 전에 옷 타고 이 관을 이렇게 벗어놓았던 관대석 또는 관대거리도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세조가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이제 등이 시원한 거예요. 와, 너무 기분이 좋으시잖아요. 딱 돌아보니까 어린 동자가 등을 밀어주는데 너무 잘 밀어. 이 세조가 야, 너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러면서 딱 이렇게 당부를 해요. 그 대신에 너 어디 가서 왕 등 밀었다고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이 동자가 받아서 그럼 왕께서는 문수 동자가 등 밀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우리 상원사 가면 문수전이 있고 거기에 보면 목조로 만든 문수 동자 좌상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. 바로 그런 일화로 바로 이 문수보살을 모셨다. 그리고 또 그 정각 앞에 보면 고양이 두 마리가 있거든요. 이것도 또 재밌는 스토리인데 아무래도 이제 세조가 이 쿠데타로 왕이 오르니까 반대 세력도 있었다라는 거죠. 반대 세력들이 세조가 이 상원사 쪽에 자주 행차하는 걸 알고 미리 숨어 있었다.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세조가 막 들어가려는 순간 막 고양이 두 마리가 나타나가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.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이게 뭐냐 하면서 조사해보라 하니까 그 자객이 숨어 있었다. 그것을 널리 기억하기 위해서 고양이 두 마리를 모양을 한 석상을 만들었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. 이건 물론 제가 판단해도 조금은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확실한 팩트는 세조가 상원사에 자주 행차했다. 그리고 뭔가 이런 세조가 여전히 어떤 그런 그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. 이런 거는 팩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세조 때는 그 조선의 제도와 문물이 정비되는 그런 시점이에요. 그래서 많은 그 편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특히 세조는 고대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우리 역사에서 웅장한 고대사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옛날 그 고대 제왕들의 모습을 자신과 연결시키면서 또 이것도 한편으로는
왕권 강화의 또 수단으로 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최초로 우리 단군 조선부터 그 고려시대까지 통사입니다. 이 역사서를 편찬을 하게 해서 성종 때 완성을 본 책이 동국통감. 그리고 이런 고대사에 대한 관심은 세조 때 지도 제작으로 이어져서 이 세조 때 제작된 지도는 만주 지역을 꼭 표시를 해요. 그래서 만주가 그려진 동국 지도를 완성을 했고 세조 때 가장 중요한 편찬 사업이 이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의 헌법이 본격적으로 편찬 작업에 착수해요.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성문헌법의 유무이고 조선 전기부터 법전 편찬 작업이 이루어져서 정도전에 뭐 조선경국전이라든가 원육전, 소육전 이런 개인이 만든 법전은 있었지만 국가적 편찬 사업으로 완성된 법전은 없었는데 세조가 바로 그런 그 정말 국가적인 모든 공력이 투입된 법전, 뭐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, 경국대전의 편찬에 착수를 해서 이 역시 경국대전 또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. 그래서 조선시대의 어떤 제도와 문물의 정비 과정은 세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성종이 그 완성을 보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. 이런 세조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승하를 하시게 되는데요. 1468년에 세조가 항상 이제 좀 불안했던 게 뭔가 이 왕권이 안정되려면 좀 경험 많은 그런 신하들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.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조는 좀 믿을 만한 했던 그 정치 세력이 여러 차례의 정변 속에서 배출됐던 즉 계유정난 때의 뭐 정난공신이라든가 세조의 즉위에 또 가담했던 그런 또 공신 세력들 그리고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을 주었던 이 공신, 적개공신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상당히 이제 좀 우대를 했고 결과적으로 또 이들은 국정 경험이 있어서 이 제도와 문물 정비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 우리가 조선 역사의 훈구파라 그래요. 공훈이 있는 공훈을 받은 구세력. 세조도 거의 유언으로 이런 훈구파들 세력들을 원상. 그래서 뭐 요즘으로 치면 약간 그 퇴직을 해도 이들의 국정 경험을 계속 정치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원상제를 정비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성종 때까지 이어지면서 훈구파들이 상당히 이제 국정에서도 활약하게 되는 그런 단서를 제공을 합니다.